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됐을까요? 기름 살 때. 기름 살 때 달러만 받으니까. 달러가 기축통화로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값이 문제지. 그 아람코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만약에 왕정이 하나 넘어가면 삽시간에 지금 아랍 왕정이 다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러 왕정 중에 더 약한 어느 하나가 흔들려버리면 면세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을 성질을 가진 곳이 또 그 지역이다. 네네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중세 특집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중세 특집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서 중세 특집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수출을 한다는 얘기도 좀 되고 있잖아요. 저 중동에 직접. 그들도 모르는 이상한 얘기하지 마. 아닌가 그건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닌데 중동도 우리가 이런 줄 몰랐어. 그러면서 우리도 좀 수입해서 네. 사실 저희가 기획했을 때 중동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 이야기가 일단 뭐 이야기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재밌고 거기다가 정말 우리가 중동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지 이게. 우리도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뭐 네. 드라마 한 500억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시청률 한 8% 나오고 막 이래. 네. 제작비 한 50억 정도 했는데 한 30% 나와버려. 네? 우리 제작비 우리는 모든 에피소드가 다 비슷해요. 그나 제작비. 우리 제작비 늘 제작비 동일의 원칙이고 동일의 우리는 누가 나와도 제작비는 동일해. 맞아. 우린 사회를 세 명이 보나 한 명이 보나 MC료도 똑같지. 자 그래서 저희가 고정비 대비. 아주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신 MBC 박정우 PD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랑 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거의 묻어간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오늘도 중세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는 다섯 번째 방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중세 특집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랍권에서의 이슬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슬람주의는 어떻게 보면 저항운동이거든요. 아랍권에서. 그 리액션으로 아랍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흘러오고 있는지 아랍 왕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아랍 에피소드가? 왕정이 어떻게 될지. 변살만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네. 실제로 뭐 다른 나라들도 왕 있는 나라 많습니다만 실제 왕이 직접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는 그리 많은 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입헌군주정이 아니고 네. 진짜 완전히 왕정이 올려있는 데는 정말 이 걸프 지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쪽은 왕정이 자리를 잡았는지부터 그럼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 특집할 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아랍족들이 여러 나라가 막 세워졌거든요. 국경선이 그어질 만한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세워졌는데 초반에는 부분이 다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도 아주 잠깐 왕정이었고요. 맞아요. 프랑스에 의해서 쫓겨난 그 국왕이 이라크에 가서 다시 국왕이 됐어요. 네. 하심과. 그래서 이라크는 왕정이었고 시리아 왕이 이라크 가서 두 번째 그러니까 그때는 왕... 나라를 처음 다 만드는 시점이라 야. 영국 입장에서는 하심과하고 거래를 했잖아요. 너희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주면 우리가 너희 아랍 나라를 세워줄게. 근데 사실은 그 약속 없던 걸로 하고 프랑스하고 나눠먹기로 했는데 하심과가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야 약속 지켜라. 그러니까 어딘가라도 하심과의 아재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준 곳이 이라크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아직도 그 하심과가 계속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무너졌죠. 아무튼 그 당시 시점에선 이란도 왕정이었고요. 이란 샤가 그렇죠. 팔라비 왕정이 있었고요.
이라크도 왕정이었고요. 뭐 요르단 오늘날까지 왕정이었고 시리아도 그다음에 그랬고. 시리아도 잠시 왕정이고 이집트도 왕정이었습니다. 거의 중동 대부분이 다 왕정이었어요. 왕정이 당연한 나라인 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갈리파나 술탄이 지배를 했고 사실은 그게 왕정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다 왕정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의 역사나 문화적으로 왕정은 대단히 친숙한 것이었고요. 근데 근대화주의자들이 나서면서 중동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1차 대전 끝나고 난 그 시점쯤에 과거의 나쁜 전통 때문에 그렇다. 나쁜 전통하고 결별하자. 서구의 제도인 이런 공화정을 들여오고 서구의 문물도 들여오고 이슬람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좀 막고 뭐 이런 어떤 개혁 노선을 가지고 오죠. 그 노선을 물려받아서 왕정인 세력들이 주로 군부가 왕정을 하나하나 무너뜨립니다. 이집트에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이라크에서 그랬고요. 지금 시리아도 아무튼 뭐 그런 세력이 장악을 했고요. 맥락은 다릅니다만 이슬람주의가 일어나서 이란의 샤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정을 세웠죠. 갑자기 공화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남은 왕정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굉장히 본인들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죠. 공화정에 대비해서 왕정이 더 우수하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이슬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초반에는 이슬람은 대대적으로 그 술탄이 칼리파가 다스리는 왕 같은 권위자가 다스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은 저 서양 이교도들의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슬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왕정 국가들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에서 주로 유전이 자꾸 발견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그 석유 부국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공화정이었던 지역들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내전에 휩싸이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경제도 되게 안 좋아졌죠. 근데 왕정들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석유가 나와서 잘 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는 돈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복지 재원을 줄 수가 있게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보면 아마 중동 사람한테 야, 너 이라크 가서 살래? 사우디 가서 살래? 고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100% 아, 사우디. 아, 그렇죠. 일단 거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복지가 훨씬 탄탄하거든요. 뭐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뭐 바레인을 얘기하면 더 말할 거 쿠웨이트 뭐 다 왕정이면서 석유 부국들이고 원래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후반까지만 해도 중동의 공화정들이 매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랍민족주의를 외치고 심지어는 나세르 같은 사람들은 미국하고도 비동맹 세력이다. 우린 미국하고도 동맹 맺지 않는다. 우린 제3의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자존심을 내세웠군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이고 아랍민족이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고 그게 박수를 받았는데 그게 공화정의 특징이에요? 그 공화정들이 그랬죠. 주로 아랍민족주의라는 게 주로 공화정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만 석유가 안 나오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주의라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왕정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족주의는 구체적으로는 귀족 계급, 귀족 제도하고 계급 제도하고 부딪히는데 사우디 왕가 같은 경우는 왕가가 다 해먹잖아요. 일부 다처제면서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왕자가 너무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다 워낙 민간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적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부문, 공적 부문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으로. 그 왕족들이 그냥 한 달에 걸치면서 다 돈이 되는 것들은 주로 그쪽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해먹는다. 재벌 2세, 3세가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라고 비판받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건 일상이 돼 있죠. 그 동네에서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이라 봤자 뭘 하냐면 정부 걸 수주하는 일밖에 없어요. 웬만한 나머지 소비재들은 수입해서 쓰고 주로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 화학부문과 관련된 산업이 뭐 거의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은 가난한 공화정과 부자인 왕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가 달라지죠. 너 왕정이 좋아 공화정이 좋아 그러면 뭐 이념이고 뭐고 간에 일단 거기가 훨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뭔 어떤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도 왕정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걱정 훨씬 덜하고 삽니다. 근데 이라크도 공화정인데 뭐 거기도 석유 많이 나오잖아. 네,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석유가 나오지만 그렇죠. 공화정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내전을 겪거나 전쟁을 겪거나 이런 일이 많았고 왕정은 어땠냐? 공화정들이 득세를 할 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안보를 어디에다가 기댔냐면 미국에 기댔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데요.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네. 왜 강대국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니 제가 그냥
군사력이 일단 그죠. 군사력이 강하고 네.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맞죠? 그럼 경제력은 왜 강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됐을까요? 경제력이 기름 살 강하니까. 때, 기름 살 때 달러만 받으니까. 사우디 왕가랑 미국 정부가 일종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미국은 사우디에게 어떤 그런 안보 우산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우디는 반대로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석유는 가장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지구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미국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 걸프 왕정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사우디를 통해서 석유 수급에 영향력을 미쳤고요. 네. 미국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석유 가격도 적절하게 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를 했죠. 뭐 물론 뭐 오페크가 결성돼서 못 그러던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게는 그 결제를 세계 어느 나라가 가든지 달러를 갖고 와야 살 수 있는 달러를 결제 통화로 사우디가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가 사우디뿐이 아닐 텐데 다른 나라도 네. 왜 달러로만 일단 사우디가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에 물론 점점 많아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통화가 강한 이유는 그것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가 생산량도 가장 많았고 GCC 걸프 국가들을 묶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석유량이 엄청난데 거기에 맹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의견의 대부분 뭐 카타르가 최근에는 사우디의 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랫동안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볼 것도 없이 사우디의 결정에 따라가는 나라였어요. 그 동네 제일 큰 형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왕정들이 대체로 그 오일머니로 복지도 좀 하면서 국민들 좀 이렇게 달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우리가 약속받아서 왕정을 탄탄하게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안 나는 거지. 미국이 네, 딱 버텨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저쪽 그 미국하고 사이가 나빴던 제3의 길을 가겠다 했던 데는 계속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내전이 일어나든지 여러 우여곡절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쿠데타와 내전의 상당 부분 또 미국이 배후에 있었겠지.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달라졌고 오늘날 오히려 중동에서는 왕정 국가들이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왕정이 좀 안심할만 하니까 바뀌었어요. 요전에 하나 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의 경우에는 1979년도에 그랜드 모스크를 일단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점거를 무기로 점거를 하고 그걸 유혈 진압했던 사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까지가 어떠냐면 사우디라는 나라는 원래 이슬람주의 압둘 와하브라는 아주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사우드 부족장 그 부족장이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사돈도 됐죠. 서로 막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는 와하브와 그의 제자들이 정치 권력은 사우드 가문이 계속 가지는 걸로 하고 만들어진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작입니다. 사막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다른 강한 부족들도 있었는데 압둘 와하브의 아주 선명한 이슬람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정신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가슴에 들어와 버리면 자신의 행동이 신의 대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싸우는 건 노략질에서 약탈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는 알라가 계셔, 신이 계셔 라는 어떤 명분이 생기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강한 부족이 됩니다. 그렇게 사우드 가문이 그 넓은 아라비아 사막의 여러 부족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국 이후에도 계속 왕권뿐만 아니라 그 와하비라고 보통 말하는데 압둘 와하브의 제자들, 원리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왕도 사실은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받들어주면서 같이 간 나라였는데 시작은 그러했는데 자꾸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구적인 것들을 할리우드 영화도 재밌을 거고 뭐 이렇게 그 서구의 문물들 같은데 이렇게 매력적인 게 많다 보니까 차츰차츰 사우디도 개방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70년대가 이제 그런 추세였어요. 사우디의 그 아람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해서 같이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원래 아람코의 원래 명칭이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코가 어땠냐면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한 1970년대 미군기지 미8군 약간 별천지였잖아요.
이 밖에 대한민국에선 볼 수 없는 어떤 맞아요. 상품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어떤 뭐 문화들이 있고 그런 TV가 방영되고 하는 그 별천지였는데 AFKN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아람코라는 그 직장 자체가 아람코 안으로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자도 부르카를 안 써도 되고 그냥 미국의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맥주 마시고 맥주 마실 수 있고 미국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7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람코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떠한 문화들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허용했어요? 미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미팔군도 미국 시민들이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의 어떤 그런 사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공간이 열린 겁니다, 사우디에. 근데 그런 식으로 점점 개방,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개방을 하다가 79년도에 그 사태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사우디 왕정이 180도 변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시 엄격한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통제가 심해지죠. 사회에 대한 통제가 다시 막 심해지고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석유로 번 돈 중에 일부를 끊임없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전파하는 데 돈을 쏟아부었어요. 전 세계에. 명목은 그렇죠. 올바른 이슬람을 전 세계에 하는 선교 일종의 사명으로 돈을 갖다 쏟아부은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자금이 됐다고들 파악이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알카에다 같은 급진 무장단체들한테까지도 돈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주의 밑으로부터의 강한 저항을 한번 경험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가 다 있거든요. 두 성지의 수호자답게 나는 전 세계의 올바른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그러니까 나한테 저항하지 말고 나를 공격하지 마 라고 어필하는 거죠. 그 이슬람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뿌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9.11 테러로 이어지는 어떤 매개고리가 됐고 사우디 왕정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들이 결국은 본인들과 동맹을 맺은 미국을 공격하는 세력에게 흘러 들어간 거죠. 일단은 이렇게 곤란해졌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그런데 지원하던 돈들은 나갔다 그러는데 IS가 일어난 다음에는 일단 사우디 왕정도 더 이상 그러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국민들한테는 그동안 복지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냐면 파터널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터가 P-A-T-E-R, father하고 같은 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파터널리즘. 뭐 우리나라 이렇게 뭐 사전에 쳐보면 온정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 적당한 해석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면 가부장적 시혜주의, 가부장적 보호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아버지 그분들의 모습 엄하고 그죠? 좀 무뚝뚝하고 하지만 자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하지만 이제 순종하면 그 자식들에게 가진 것들을 갖다 이렇게 베풀죠. 네. 예, 교육도 시켜주고 뭐 좋은 옷도 입히고 뭐 베풀죠. 일종의 왕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부모예요. 부모로서 근엄하게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내가 이끌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으면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한없이 베풀어 준단다. 국부 같은 아, 그런 거죠. 네. 정치 지도자를 부모로 표현하는 건 우리들에게 뭐 낯설지 않습니다. 가까이도 네. 어버이 수령이 있었거든요. 어버이 수령. 군사부 일체. 뭐 그런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파터널리즘이 성립하려면 뭔가를 대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 같은 경우는 배급제가 끊긴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전 같은 어버이 역할을 칭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중동은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에게 뭔가 베풀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에서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값이 비쌉니다. 이걸 제대로 가격을 다 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쓰는 게. 근데 물값을 대대적으로 보조금을 줬습니다. 석유도 되게 쌀 텐데 석유에도 기름에도 에너지에도 석유뿐만이 아니라 전기나 이런 에너지에도 다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역진적인 복지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많이 써요.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죠. 근데 아무튼 그런 복지를 갖다가 줬는데 이게 21세기에 들어서 어떤 위기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단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석유가 앞으로 별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죠? 가격이 계속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석유는 지금까지는 많이 써왔지만 앞으로도 이만큼 많이 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망이죠. 당장 자동차만 해도 전기차를 늘리겠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가는 석유만 해도 적을 것이고 연비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쓴다고 그러죠. 네. 뭐든 뭐 그리고 또 미국이 아시겠지만 셰일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셰일 오일, 셰일 가스로 어떤 에너지 수출국이 되면서 거대한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석유로 뭔가를 갖다 국민들을 갖다가 베풀면서 유지해왔던 이 아랍의 왕정들이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재정이 적자가 지금만큼 계속 퍼졌다가는 적자 재정으로 갈 게 불을 부듯 뻔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간 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줄여야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냥 세금을 더 늘리고 복지는 줄이고 해서 재정을 건전해야죠. 그럼 아버지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별로 없지만 민간 부분을 취직을 안 합니다. 사우디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중요한 산업들이 다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민간 부분은 뭐냐?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이용합니다. 사우디 국민들은 그 취직 안 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돈이 뭐 나오거나 하여튼 뭐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화정들, 지금 어려운 공화정들에서 그 발생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우디로 몰려듭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 아랍 왕정들로 몰려듭니다. 여기 일자리들, 그래서 그쪽 민간 부분은 거기서 오는 값싼 노동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면은 임금이 되게 낮고요. 그러니까 낮은 임금으로 겨우 유지되는 민간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공공 부분에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예, 실업률이 높습니다. 근데 네. 이 상태에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갑자기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려되는 것들은 밑에서부터 또 불만이 터져나오고 저항이 있겠죠. 왜냐하면 왕정들은 예전에 공화정하고 그 경쟁할 때도 정통성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들이 뭔데 석유를 다 가져가? 사우디 왕가가? 라고 하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슬람의 수호자고 성지의 수호자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왜 알라가 주신 건데 저건 무슬림이 같이 공유해지 너희가 다 써라고 할 때 말이 궁색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부의 말 잘 들으면 떨어지는 게 있었으니까 참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전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왕정들이 꽤 흔들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은 거의 모든 왕정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겠죠. 뭐 오만이나 쿠웨이트나 뭐 아랍에미리트나 뭐 다 동일합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제 다각화를 해야 돼.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다른 걸로 미래에 좀 먹고 살 거리를 갖다가 만들자. 라는 고민이 하에 어떤 변화가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 들어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먼저 시작한 데가 오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고. 예, 예, 예.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는 그렇죠. 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좀 시작을 한 편이고. 아부다비 같은데. 아랍에미리트는 성공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어떤 경제자유구역 신도시를 만들어서 성공시켜죠. 관광지로도 성공시켰고 각종 어떤 금융이나 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사우디가 이제 뒤늦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근엄한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갖다가 자임하고 나선 사람이 그 유명한 MBS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살만. 네, 그 사람이 이제 비전 2030이라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2030년까지 사우디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어떤 바꾸려는 청사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덜 쓰고 국민들한테는 덜 풀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또 석유 말고 다른 산업을 갖다가 또 막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거창한 비전들이 있어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말로 그게 가장 쉬운 가장 쉬운 게 관광이에요. 관광 산업은 자원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에다가 뭐 리조트를 조성하거나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그럼 관광 산업에 가장 왜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내부 변화를 하지 않고도 그냥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관광 산업에 사우디가 가장 먼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홍해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홍해 예, 개발 프로젝트. 예. 홍해가 어떤 데냐면 네. 모든 곳이 이렇지는 않은데요. 네. 홍해의 일부 지금 알 와지라는 데하고 엄루지라는 그 지역 사이의 구간에 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이 구간에 있는 육지 쪽에는 세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지에
관광 자원을 어떤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공개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저 가끔 혹시라도 사진이 올라올까 싶어서 이렇게 구글어스로 그 지역에 막 찾아 들어가 보는데 사진이 네.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2022년까지 1단계 완료고요. 거기 네. 공항도 만들고 리조트 만들고 뭐 호텔 뭐 각종 유흥 시설 뭐 등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 섬 위에 예, 그죠. 그 홍해 그 홍해 프로젝트가 있는 데가 알와지와 엄루지라는 그 사이에 네. 일종의 관광 특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곳의 모델은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예, 예.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가 몰디브를 연구하고 오거라 해갖고 사람들 파견해서 연구해갖고 와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몰디브를 모델로 만드는 곳이 지금 홍해 프로젝트고 2022년에 1단계 완료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여행 가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다른 공간은 아직도 완전히 개방이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강산 관광 할 때 다른 북한의 다른 데는 아직 개방을 안 했어도 금강산 고기만 열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우디 전체를 사회를 다 갑자기 열 수는 없으나 네. 요 구역들은 유럽 특구, 사람들이 특구. 와서 아무 불편 없이 살게 하겠다. 특구야 특구. 네, 그래서 관광 비자를 갖다가 작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고요. 비키니 예배도 사우디.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사우디에서 사우디는 사우디 전역에서 호텔 투숙객이 남녀가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한 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근데 사실은 가족 관계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작년 그러면 이제 유럽은 사실은 뭐 동거를 하거나 그냥 사실혼 관계인 연인들도 많이 같이 여행을 오자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었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남녀가 한 방을 잡을 수 있게. 아 외국인 한에 외국인도 부부 아니면 못 들어갔어요? 네, 안 못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도 어떻게 증명을 해? 예. 네. 아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사우디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풀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광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올해 3월 중순에 홍해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칸영화제처럼 이 중동의 문화 콘텐츠를 키우겠다. 이거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키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칸영화제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걸 또 알 텐데 네. 모르겠지만 몰디브도 있고 호텔도 어디든지 있고 네. 영화제는 부산에도 있는데 네. 될까요? 더 문제가 뭐냐면 2011년경서부터 사실은 이런 걸 오만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만?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만이 생각했던 그 주 관광객들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지금 오만은 크게 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너도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비전을 만드는 게 결국은 저 유럽이나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비전 2030은 맥킨지가 해준 겁니다. 비슷해요. 걔네 그들의 솔루션이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석유 아니고 뭔가를 찾을 때 관광산업 다 관광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무슨 축제 열어갖고 이렇게 뭐 하나 성공 어디 축제가 성공했더니 각 지자체마다 다 축제를 만들잖아요. 전부 다 루미나리, 전부 다 무슨 저 네. 등꽃 축제 뭐 이런 아니, 거죠. 뭐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래서 일단 요건 좀 더 야심찬 건데 네옴 시티라는 걸 만들겠다. 새로운 시티. 신도시. 네옴 시티라는 게 뭐냐면 네. 이제 그건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과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웨즈 운하와도 멀지 않습니다. 북쪽. 예, 그렇죠. 북서쪽에다가 예. 북서쪽에다가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이거의 모델은 두바이입니다. 요르단 밑에. 예, 예. 이거의 모델은 아까는 이제 홍해 프로젝트의 모델은 몰디브였고 이건 모델이 두바이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처럼 7성급 호텔도 만들고 예, 뭐 각종 관광 자원들을 만들겠다. 경제 특구를 해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돈이 모일 수 있고 거기다가 관광적인 요소도 더 넣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겠다. 예컨대 이런 야심찬 비전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왜 중동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의료, 이 헬스케어에 대한 욕구가 니즈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중동에서 한국까지 와서 성형 수술하고 돌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수요를 잡겠다. 여기다가 그런 각종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다가 해놓고 의료 관광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로 완전히 그냥 만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야심찬 건 여기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케이 해줘야지,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 국가들이 사이가 나빠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으면 거기에 돈과 사람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평화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네옴시티라는 것도 말, 여기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한테 돈 내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 현재 보니까 공사 좀 맡겨줄 테니까. 그렇죠. 이제 뭐 대형 공사가 여기 있을 예정이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는 아마 물량이 클 겁니다. 근데 잘 될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바이는 전체 중동에서 두바이 같은 데는 두바이밖에 없거든요. 두바이 난 두 번 가봤는데 네. 두바이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두바이 그 마천으로 쭉 한번 타봤는데 어때요? 하, 뭐랄까 이 부러워. 그러니까 뉴욕의 마천루와 두바이의 마천루는 완전히 틀려요. 뉴욕의 마천루는 정말 한칸한칸 쌓아 올린 듯한 느낌이잖아. 근데 두바이는 뚝딱 그 신도시로 만들었으니까. 아 근데 진짜 건물의 설립 연도가 다 근데 비슷해. 중요한 거는 두바이는 기름이 거의 안 나요. 아랍에미리트 중에 그죠? 그 형네 나라인 저 아부다비의 기름이 그쵸. 거의 8할 이상 나고 두바이는 거의 가난한 나라들 사실 막내 동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거야. 근데 사우디가 그런 엄숙주의를 깬다? 두바이는 가면 사실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 생 뭐라고 그런다니까. 양. 예. 네. 그죠? 네, 그죠? 그거 일탈의 공간이죠. 예.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 인근에 있는 사람 다 놀러 두바이로 가니까 사우디가 그걸 해낼까? 아무튼 뭐 해내겠다는 뭐 야심과 비전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일단 성공을 하면 뭐 좋을 겁니다.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연착륙할 수 있겠죠. 석유 위주의 경제에서. 근데 예상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건국서부터 와하비즘, 사실 와하비라는 말이 그들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 와하브, 압둘 와하브의 정신적인 제자들이 지금도 그들의 세력이나 입김은 막강한데요. 불편할 거거든요. 그들 그러니까. 눈에 볼 땐 분명히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범주에서 벗어나는 개혁인데 이게 얼마나 이들의 내부의 반발을 물리치고 무하마드 빈 살만이 성공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까도 하나의 이제 지켜볼 만한 포인트고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 걸프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뭔가 추진하려는 것들이 서로 겹치거든요. 각각이다. 이렇게 우후죽순 뭔가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더불어서 이것들이 잘 된다는 건 관광지가 잘 되려면 사실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콩에 사실은 그렇게 시위 일어나니까 홍콩 안 가지 않습니까. 거대한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영화를 하고 뭐 이 과정에서는 실업자들도 생길 거고 뭐 민영화를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 부분에서는 여러 혜택들이 있었는데 민간 부분은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운영되고 있군요. 그 급여도 낮아질 거고 뭔가 이런 데 몰리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미래에 들어올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당장 불편해진 것들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저항할까. 그것도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관광도시가 뭐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러지. 아니, 근데 내가 두바이 가면서 느낀 게 물론 네. 이제 거기 칠성급 호텔도 있고 뭐 네. 우리가 랜드마크 빌딩들도 있고 뭐 리조트도 있고 하잖아요. 버즈알 아람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사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금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나라고 미들이스트 노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게 매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나 지역에 글로벌 아이비들의 네. 그 헤드쿼터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가본 데도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그런 데 가봤는데 다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중동 이쪽을 다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모이는 이유가 뭐가 있죠. 거기다 왜 허브를 만들죠. 건물이 좋아서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러시아 자금 이란 자금 이게 검은 돈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유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돈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딱 부합이 된 건데 과연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아프리카 접경 지점에 그런 금융 허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좀 약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안보적인 어떤 안정이 근본 조건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든다는 건 아, 그만큼 어, 서로 안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지금 MBS는 그거거든요. 너희들도 돈 돼서 같이 만들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이 발단구자는 거죠. 성공한다면 중동 평화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거대한 구상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바이가 성공한 다음에 두바이를 따라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두바이처럼 해봐야지 우리도. 근데 다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게 예전에는 왕가가 아주 큰 실수를 막 연달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뭐 하나만 잘못돼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잘못되면 거기에 또 다른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네, 뭐 이럴 거고. 사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BS는 교통정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거의 친이 쿠데타 비슷하게 그 다른 왕족 세력들이나 그 뭐 2인자 3인자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하고 요 사진인데 요때 당시에 호텔에 다 강압, 모아놓고 예, 강압적으로 여기 아마 내가 보니까 리츠 칼튼 같아. 아, 여기 다 왕자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둬놓은 친구들이에요. 성골은 네. 성골은 리츠 칼튼에 하고 진골 윤두품은 저기 메리어트인가 메리어트. 뭐 힐튼인가 글로 가. 야 왕자 엄청 많잖아요. 이건 내가 보니까 성골들이야. 이거 리치 칼튼 이거 네. 그랜드 볼륨이네.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야 돼? 아니 서약서 쓰지. 네. 내 재산 다 헌납하고. 서는 네. 이제 또 서열도 정해야 되고.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여튼 이런 왕가 왕족들의 어떤 불만도 당연히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의 불만도 당연히 커질 수 있는 네,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기에 다들 파터널리즘은 끝 이제 끝이 났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모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이란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군요. 최근에 작년 말에. 그게 이란 정부가 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아, 삭감하면서 그렇지. 정말 막 불같이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쌓였던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폭발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부터 오는 게 적으면 사실은 여기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불만이 쉽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연착륙할까가 되게 걱정일 거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내부 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뭐 이런 어떤 개방을 하겠죠. 사실은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개혁 개방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그랬다간 체제가 또 위험해질까 봐 어떤 딜레마에 빠지죠. 북한보다는 훨씬 덜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은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거고요. 인류에게는 언제든지 왕은 다 있었는데 그동안 예.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고 영국도 왕이 있었고 프랑스도 왕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다 왕이 한 번씩 있었다가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는 건 몇 가지 계기가 있잖아요. 서양은 혁명이 일어났었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가 그냥 왕정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그냥 다들 각각 공화정들이 하고 들어와 버리는 이벤트들이 각각 있었는데 중동에서는 뭐가 그냥 저절로 조용히 왕정이다가 근데 중동의 왕정들은 물론 이제 오만이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왕정이 쭉 있었던 지역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나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데는 사실은 왕정이 아니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지. 왕은 터키에 있었고요. 술탄은 그들은 그냥 터키가 임명한 파견한 총독들이 그쵸. 그 각각 지역의 총독들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독들이 세력이 좀 커지면서 세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때까지 형식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신하였지만 그런데 뭐 아무튼 이 왕정들이 그러던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영국이 세워줬거든요. 그 왕정들 영국이 뭐 요르단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영국이 세워준 거라 어떤 뿌리와 정통성이 있는 왕정이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처럼 대대 500년 내려온 왕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설 때부터 사실은. 네. 그러면 오늘 약간 좀 자극적으로 가자면 빈살만 3년 내에 흔들린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는 빈살만 무서운 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내부에서 뭐 상당히 그 교통정리를 하고 나선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단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동을 봤을 때
어디 저 먼 데서 한 군데 불이 타오르면은 전염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불렸던 것도 그랬고요. 같은 문화권. 뭔가 그렇죠. 이 같은 문화권이라 그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이 걸프 황동 중에 어느 하나가 어떤 이러한 위기에 처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전염되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 바레인에도 붙었었어요. 바레인에서도 내부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웬만하면은 어떤 군사 행동을 안 하던 사우디가 탱크 몰고 들어갔습니다. 바레인에. 그래서 진압해 버렸습니다. 아, 그 불씨 사우디. 네, 그렇죠. 이게 그렇게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갖고 왕정이 하나 넘어가면 삽시간에 지금 아랍 왕정이 다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탄다.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고리고. 그래서 사우디는 버틸지라도 만약에 이 여러 왕정 중에서 약한 어느 하나가 흔들려 버리면 연쇄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을 성질을 가진 곳이 또 그 지역이다. 네네네. 왕들도 출구 전략이 없네. 근데 이제 기름값이 문제지. 그 아람코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상장이 됐다는 건 그들 장부를 다 깠단 얘기거든. 네네. 사우디 장부도 까고 사우디 왕가의 장부도 깠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외 상장 안 하고 이제 리아드에 상장한 건데. 많이 진짜 2016년도 초반처럼 20불 때 빠지고 막 이러면 그 재정이 뭐 그런 뭐 그렇죠. 네옴시티 이런 거 할 돈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멱살을 누가 잡고 있냐? 네. 미국이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한 1, 2년 후에 뭐 중동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가 우리가 잘 관심 없는 나라 중에 왕정 하나가 뭐 좀 흔들린다 혹은 무너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거기 만약에 하나 약한 고리가 붕괴되면 중동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아까 미국이 이제 점점 중동에 좀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분석이잖아요. 선택이야. 예, 그렇죠. 뭐 일단 뭐 석유가 중동의 석유가 예전만큼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라고 뭐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희생해 가면서 거기서 그 안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랍 왕정들은 안보를 갖다가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미국이 자꾸 빠져나가려는 듯한 빠져나갈 거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있었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니 실제로 그럴 어떤 제스처가 자꾸 취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근데 그 내부에서 중동에게 맡겨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또 어떤 네, 혼란과 불안정이 올 수 있는데 네. 묘하게 러시아가 이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그 시리아 내전을 어떤 종결 지은 것도 러시아고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거든요. 시리아 쪽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그죠. 시리아는 뭐 이미 내전에 개입해서 그렇죠. 아주 깊이 발을 담갔고. 정부 네. 정부하고 굉장히 친하지. 예, 그래서 그 그림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 미국은 물러나려는데 러시아는 왜 개입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보 문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미국은 중동에서 철수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철수할 수 없다. 뭐 옆에 있거든요, 바로.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동이 불안정해질 경우에 이슬람주의가 막 불타오르는 걸 세력을 얻는 걸 봤고, 근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이슬람주의의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체첸이나 다게스탄 같은 지역이 분리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주의자들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첸의 이슬람주의자들은 터키의 이슬람주의자들하고 연계돼 있고요. 다게스탄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슬람주의가 득세할 경우엔 전염된다는 거죠. 첫째, 러시아 내부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러시아의 안보에서 사실 중동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중앙아시아거든요.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권입니다. 여기에 이슬람주의가 그러네요. 들어와서 흔들릴 경우엔 그게 또 굉장한 불안, 러시아로서는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주의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 있었고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아랍의 봄이 막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갖고 홍해를 건너오더니 점점 러시아 가까이로 온 거잖아요. 시리아까지 온 건. 푸틴이 좋아할 리 없죠. 절대. 절대 좋아할 리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니까 안보상의 불안감을 대단히 느꼈고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이 중동에 오랫동안 발을 띄고 있었는데 아프간 전쟁에서 옛날에 침공했다가 79년도 침공했다가 이제 아뜨거 한 다음에 사실은 손을 떼고 있었는데 다시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관리가 돼야지 우리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푸틴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이 가장 큰 자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천연가스. 가스. 구소련이 멸망한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하면서 굉장히 원유 가격을 낮춰놓은 게 한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 소련의 주요 수출품이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미국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장사를 못 하다가 팔 거 못 팔다가 재정 궁핍에 몰린 거거든요. 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전 세계가 그 뭐 신재생 에너지이고 뭐 이렇게 간다 그래도 아직도 기존의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의 위력은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여전히 이게 가장 큰 수출품인 러시아로서는 이 가격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다면 중동 지역하고 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과거 미국이 사우디하고 친해서 이 가격에 영향력을 미쳤듯이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내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을 갑자기 중시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지난 걸프전 때나 이럴 때도 보리스 옐친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걸프전에 안 끼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정신이 없었어요. 러시아 내부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됐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한 거죠. 푸틴으로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는 이 밖의 문제를 좀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러시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네. 그래서 중동에 무슨 분쟁이 생길 때 그 당사자들은 러시아로 찾아가서 소치가 제네바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국제회담 장소가 됐습니다. 중동에서는. 중동에서는 그쪽 가서 자꾸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러시아가 확보를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은 지금까지의 미국은 그런 교통정리뿐만 아니라 뭔가 재건을 해줄 능력도 있었어요. 미국을 따르는 그 동맹국들도 많았고 미국이 야 여기 이렇게 해서 망가졌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주자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재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 개입해서 러시아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입니다.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데가 무너지지 않는 현상 유지를 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몸을 흔들지 않게 권력을 잡고 있는 데가 계속 잡도록 유지한다. 현상 유지를 한다. 좀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질서가 더 중요하다 중동은. 난 계속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하겠다. 대신 뭘 재건하고 할 능력은 없죠. 당장 그래서 시리아에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겁니다.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그 이 시리아를 갖다가 전쟁을 종결지은 당사자들 러시아, 이란, 터키인데요. 이들이 다시 시리아를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최소한 중국이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해서 승패를 좌우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를 갖다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동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러시아의 어떤 한계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우디 왕가가 유지할 수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기름값이 어느 정도 좀 버텨줘야 되고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가 됐든 어쨌든 여기를 완전하게 질서를 잡아줄 만한 큰 형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상황 다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 박PD께서 보시기에는 저것 저렇게 유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5년 보시죠? 아니 근데 사실은 중동은 계속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불안정한 일들이 일어나서 네. 예측을 못하겠고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굉장한 불안정한 요소가 된다. 이 모든 불안정의 근본에는 석유의 퇴조와 함께 중동에서 상수였던 미국이 빠진 거. 예, 빠질지 아닐지도 아직 확실히 변수가 된 거니까 빠질 경우와 아닐 경우를 나눠서 제가 전망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가 될 거고 빠지면은 매우 불안정하겠죠. 이걸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 남아있을 네. 이유는 있어요?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거 말고는 딱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요소는 분명히 되거든요. 아 이건 뭐 정권의 차원에서 민주당 정권처럼 다시 개입주의가 그럴 수도 있고. 아 트럼프니까 지금 불개입주의 해가지고 뭐 거기서 우리가 먹는 게 뭔데 돈을 내든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고. 만약 오바마나 클린턴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푸틴의 확장을 이거 세력이란 측면에서 그걸 용인하겠냐. 네네. 그럼 계속 왕정은 계속 이어지겠네. 만약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이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하면서 뭐 특별한 다른 일은 없을 테니. 근데 사실은 미국이 신뢰를 약간 못 얻고 있죠. 왜냐하면 리비아의 가다피가 사실은 미국에게 항복하고 항복 선언하고 내 이제 미국 밑으로 들어가서 니들 말 잘 듣고 살게라고 말을 하고 서로 사인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밑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군을 지원했군요, 미국이.
그리고는 사실은 가다피는 무너졌죠. 그래서 사실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오바마 당시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의 저항을 돕는 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 그렇지. 거죠. 근데 그 어떤 이념을 좇은 건데. 그러나 그걸 본 다른 나라 그렇죠. 왕들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랬어? 그럼 이제 우리한테도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모르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아랍 쪽에 있는 왕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답이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위험 요소들 그리고 안정으로 간다면 그 요소들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사우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죠.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 사우디. 네. 그만 사우디. 네. 아랍 사우디. 왕정의 미래 오늘 정리해 주신 MBC 박정우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